네, 안녕하세요. 쥐돌이입니다. 친구 신청이 와서 한번 해보겠습니다. 자, 한번 해볼게요. 이게 핸드폰이 다른 거라서 아마 조금 화질이나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. 저 시작하장. 자, 이순철부터 시작해 보자. 볼. 볼. 주영광 선수. 레전드 같은데요? 볼래. 멀리 넘어갑니다. 홈런. 아유, 너무 빨랐어. 뭐야, 나갔어? 아휴. 자동 컨택으로 해야겠다. 이럴 거면 신청하지 마세요. 어우, 잘 잡네. 전주로 레전드네. 선수 좋은데? 스트라이크 투. 삼진. 사실 그 포수 리딩도 안 하고 좀 제대로 해보려고 그랬는데 그냥 해도 될것 같아요. AI로 바뀌어가지고 무슨 일이 있어서 나갔겠죠. 그렇게 생각할랍니다. 아우, 손아섭도 5강이네. 빨간 컨디션. 오, 홈런 맞았네. 어, 이렇게 컴퓨터한테도 질 수도 있고 홈런 맞을 수도 있고 그럴 수 있는 건데 아쉽네요. 흥미진진한 게임이 될수 있었는데. 어이구, 세이브네. 이상한 안타가 나왔어요. 마해영 레전드. 어우. 어, AI한테 지는 건가? 앞라인에요. 아웃. 자, 우리 포수 이종범.
쓰리볼 시작부터 AI였나? 시작부터 많이 그렇게 던지던데. 오 세이브다. 자 이종범 선수 다리가 빨라요. 넘어갑니다. 아이고 오 안타네. 베스트 포지션 더블 아웃. 어차피 이기고 있으니까 마음 편하게 합시다. 아, 리그 모드 시뮬레이션 돌리고 있는데 하셔가지고 신청 받았거든요. 근데 이런 상황이 다음에는 자기가 준비가 되었을 때 신청을 하시면 되죠. 나갈 일이 없을 때. 그쵸? 투수를 좀 바꿀까요? 김민재는 7강이나 되네. 어우 멋진 수비 이명기 선수 좋아요. 김선빈 선수 안치홍 야, 잘 잡았다. 나지완. 사실 볼인데 빨리 끝내고 싶었어요. 자, 전준호. 어우, 레전드 전준호. 멋져. 자, 견제. 아웃. 오, 세이브. 삼진 투수를 바꿉시다. 신용훈으로. 아웃.
정중앙. 오, 안타. 이종범. 이런. 손영민 선수. 아, 볼안타. 2루타, 볼 2루타네요. 이럴 수가. 그렇지. 아이고. 아이, 얼씨구. 아웃. 자, 9회 말. 아우. 와우, 김민호 레전드 선수가 많네요. 아웃. 이렇게 해서 경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까지 하죠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